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. 이렇게 참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. 윗골이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네요. 네. 예. 조금 더 그 투자하기에 기간적인 이벤트 기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기간 날짜가 언제냐면은 6월 17일이잖아요. 다음 주 23일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세계 보건기구 WHO가요 돌아오는 6월 23일에 원숭이 두창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그에 따른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는 거죠. 오늘 오다 보니까 미코바이오매드가 장중에 제가 뭐 오전에 이렇게 그 자료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장중에 20%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. 예.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경, 풍토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기사플로는 그렇지 않아요. 기사플로는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요 부분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계속 단계적으로 밖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테마나 이슈에 주목해볼 필요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지금 뭐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는 두창 진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HK이노N입니다. 그리고 연구 영역 관련 연구 영역을 관련해서는 녹십자 MS 그리고 미국의 그 키메릭스의 원료 독점 공급원 파미셀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게 현대바이오인데 예. 더불어서 블루베리 NFT가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. 자,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우리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거를 선택하셔야 승률이 높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미코바이오매드 두 번째는 녹십자 MS, 세 번째는 블루베리 NF가 추세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.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요.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관상으로 봐도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좀 살아있는데 어쨌건 수익이 더 난다, 안 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관련 종목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관심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중에서 또 미코바이오매드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